안녕하세요. 피틀렉의 집사 별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간식인데요. 라메르에서 버틀러 캐스틱 대구와 버틀러 캐스틱 연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동물병원 제품이라 아마 시중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으실 거고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없는데도 구해주실 거예요. 라메르는 이제 보시면 그냥 일반 사료가 나오고요. 닥터 힐스킨이라는 피부 사료도 나오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 사료도 나오고 점차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짜먹는 필수 아미노산 스틱인 버틀러 캐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겉 표지를 보시면은요. 요건 이제 대구 제품으로 대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원재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엘라이신 많이 영양제로 찾으시는 엘라이신과 타우린 그 다음에 닭가슴살 등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뒤에 이제 고양이에게는 수분 보충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거는 이제 건사료를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습식으로 된 그런 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엘라이신과 타우린이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오메가3가 풍부한 고기가 고양이한테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이 간식에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휴먼 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생고기가 들어가 있고 곡물이라든지 글루텐, 색소, 유전자 변형 제품이 안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애기들에게 아주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간식입니다. 실중량은 50g이고요. 10g짜리 포가 이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여는 생후 3개월부터 전 연령까지 가능하시고 급여량은 1kg에서 3kg까지는 1개에 3에서 7kg인 고양이에게는 2개, 7kg 이상인 고양이에게는 3개 정도 하루에 급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는 이제 킬로그램당 엘라이신이 5000mg이고 타우린이 3000mg입니다. 이제 저희 고양이에게 아주 제품을 한번 급여를 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연어부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간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퍼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찢는 부분에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위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카롱이 벌써 반응을 막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이제 포장에도 고양이가 있고 버틀러 캐스틱 연어 그리고 다른 그런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간식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사이즈가 큽니다. 자, 그러면 찢어서 제가 먼저 카롱이가 향을 맡기 전에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정말 스팸 냄새가 나면서 보시면 이렇게 윤기가 좀 흐르고 약간 젤리 같은 그런 간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역시 우리 카롱이의 식성은 당할 우리 고양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솔트 먹고 싶은데 카롱이 때문에 못 먹고 있는데, 자, 솔트. 아이고, 귀여워. 자, 카롱아. 우리 베베 조금 삐진 듯한데요. 베베, 엄마가 베베도 좀 줄까요? 오고 베베, 우리 정자는 베베는 달라 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냄새만 킁킁 맡고 있어요. 엄마가 베베는 따로 챙겨서 그릇에 우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줄게요. 우리 카롱이는 무조건 막 달려들어서 먹어요.
자, 이번엔 대구를 한번 먹여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연어는 연어 생선살 색깔이 이런 이제 주황색, 주황빛이 도니까 이런 색으로 포장을 했고요. 대구는 예쁜 연두빛으로 포장지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아미노산 스틱 다시 한번 대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두색으로 아까 똑같은 포장지고요. 이렇게 가위집 나 있는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제가 먼저 아까 그 연어랑 향이 좀 다른지 한번 맡아볼게요. 요게 조금 더 생선 냄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아주 순살 생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롱이는 요 스틱으로 먹기 내비두고요. 자, 우리 아까 삐져 있는 우리 베베를 한번 그릇에다가 놓고 줘볼 거예요. 자, 자, 통째로 이렇게 놨는데 다른 그 습식 그 간식보다는 조금 더 고형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쏙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추루 같은 경우는 두루루루 흐르기 때문에 좀 이 비닐봉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묻고 요거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베베. 베베 좀 주자. 쏠. 쏠쏠쏠. 쏠쏠. 자, 싸우니까 두 개 줄게, 두 개. 베베 먹어. 베베 발로. 역시 우아한 베베는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먹죠. 여러분, 아주 기호성이 좋은 캣스틱인데요. 여러분들 동물병원에서 한번 구입해서 아이들 급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메르 제품인 고양이 간식 엘라이신과 타우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간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이들 정말 잘 먹고 여러분들 급여하기도 굉장히 좋고 아까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간식인데요. 기호성 좋고 이렇게 휴먼 그레이드 제품이고 이런 제품 구하기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애기들 간식 찾으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 별량이었습니다.